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동규가 이 이재명이 받기로 했던 김만배가 갖고 있던 지분의 절반 428억 원을 가지고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재명에도 다 보고가 됐다 이렇게 오늘 법정 증언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자, 원래 이 김만배가 법적 인맥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김만배를 먼저 정진상에게 소개시켜줬다고도 밝혔고 이재명이 재선 그러니까 성남시장의 재선에 성공하자 김만배 일당들에 대해서 대장동 사업의 사업자로 내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정진상은 대선이 가까워지자 김만배에게 돈을 쓰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700억 주기로 했는데 그 700억의 공통 경비를 제하고 428억인데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돈을 쓰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자 김용도 이 지금 대선이 가까워지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다라고 하면서 돈을 달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동규는 이 구체적인 증언을 통해서 자 이 그 이재명 측에서 이 김만배가 갖고 있던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의 절반 을 갖기로 한 정황과 그리고 돈을 달라고 했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진술을 했습니다. 자, 그 이 돈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자금이었고 이재명도 그걸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유동규는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용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공판에서 이 김용에게 정치자금을 요구한 경위를 말했습니다. 자. 김용으로부터 요구를 받고 지금 김만배에게 돈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자, 유동규의 증언에 따르면은 2009년부터 2010년께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용 그리고 정진상과 그리고 의행제를 맺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9년부터 10년 사이에 자, 여기에 의행제를 맺었는데 그때까지도 자, 이 성남시장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을 먹자 이래 가지고 자, 대한민국에 먹는 방법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를 우리 손아귀에 집어넣자. 이렇게 발언한 걸로 보입니다. 자, 유동규는 2013년 여름께 김만배를 정진상에게 소개를 했는데 그는 김만배에게 법조의 인맥이 많았고 또 그리고 김만배가 제 앞에서 높은 사람들과 통화하는 걸 다 들었다. 그래서 그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만배가 법조에 많은 사람들을 알고 특히나 이 법조 출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주로 기관장, 장급들을 많이 안다. 그래서 활용 가치가 높다고 보고 정진상에게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2014년 6월 달에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이후에 이재명과 정진상, 김용 그리고 유동규가 선거에 기여한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을 대상으로 대장동 사업자에 내정했고 그리고 그 무렵에 정진상과 김용 또는 유동규가 김만배와 의형제를 맺었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유동규는 맞다라고 오늘 법정에서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대장동 사업자로 내정한 대가로 김만배의 지분 절반에 해당하는 금원 또 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있나 이렇게 물으니까 유동규는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 검찰이 재차 이재명 대표에게도 김만배의 지분 절반을 받기로 했다는 것이 보고가 됐나 이렇게 물으니까 유동규 씨는 서로 다 공유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유동규는 이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정치를 하다가 필요한 부분들에 사용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어디에 썼냐? 그러니까 정치하다가 필요한 부분에 돈을 쓰기로 했다니까 정치 자금으로 쓰기로 했다. 이렇게 말한 걸로 보입니다. 또 김만배 돈을 가져다 쓰자고 말했고 이를 김만배에게 전달하자 김만배는 난색을 드러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이 절반 주기로 했는데 그 돈을 당장 달라고 하니까 난색을 표했다고 합니다. 난색. 그러니까 돈을 갖고 있어도 자기 통제 아래 있지 그걸 따로 주기 싫다 이런 뜻인 것 같았습니다. 자, 유동규는 김만배가 2021년 하순께 700억 원을 주겠다던 기존의 약속과 달리 공통경비를 제외한 428억 원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2021년 2월과 3월께 김용이 이재명의 대선 경선 자금을 마련해달라 하는 요청을 받았다고도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이 돈을 달라 이 대선 자금에 경선 자금에 민주당에 경선을 하는데 거기에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유동규는 이 김용이 돈이 없어서 같이 일하는 애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 달라고 할 때 뭐 이렇게
말하자면 돈이 필요하다고 우는 소리를 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이어서 남욱이 돈을 주는 대가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두 가지 조건을 들어달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만배하고 남욱 같은 편인데 남욱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두 가지 조건을 들어주면 내가 돈을 줄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김용에게 전달하니까 당연히 해줘야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건 정진상도 확인했다고 하는데 자 남욱이 요구한 조건은 부동산 신탁회사 설립 허가, 부동산 신탁회사 그리고 경기 안양 만안구의 박달동에 있는 군의 탄약고를 이전해달라. 이렇게 지금 이 유동규가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신탁회사 그리고 안양 만안에 있는 박달동 군 탄약고를 이전해달라. 그게 거대 규모 또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이 부동산 업자들이니까 계속해서 경기도 성남에는 서면 성남시 경기도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대통령 되고 나면은 대한민국 전체에 이런 식으로 개발 뭐 이렇게 사업에 손을 대고 그래서 이게 이들도 또한 재벌을 꿈꿨다 이렇게 봅니다. 재벌을 꿈꿨다. 그러니까 쌍방울의 김성태도 이재명에게 얹혀 가지고 그래서 북한과 대북 사업을 하면서 이 재벌을 꿈꾸고 그래서 이 쌍방울의 김성태는 그 당시 매물로 나와 있던 대우 건설 이것도 인수해볼까라고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걸 보면 이재명은 김만배에게 몰아줬던 이익 가운데 상당 부분 428억 원을 받아가지고 정치 자금으로 쓰고 또 지난번에 유동규가 증언하기로는 이건 노후 자금으로도 쓸 예정이었다 이렇게 했는데 전부 다 거기에 유동규 그다음에 정진상 김용 이렇게 측근들에게 내세우고 본연에 싹 빠져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유동규가 거기 안에 들어와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지금 이 내용들을 알고 있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은 나는 단돈 10원도 안 받았고 모른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지금 검찰로부터 특수한 상황에서 자백을 강요받고 있는 듯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이 꾸미는 이야기처럼 몰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유동규는 있는 데 그대로 다 밝히고 자기는 선처를 바라겠다. 솔직하게 있는 죄를 다 밝히고 선처를 바라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남욱과 유동규 정영은 지금 뭔가 입을 벌려서 진술을 하는 것 같은데 김만배가 지금 입을 꼭 닫고 있습니다. 워낙 가진 게 많으니까 이 김만배는 자기가 뭐 가지고 있다 뭘 인정을 하면은 전부 다 처벌받고 압수를 당하니까 김만배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워낙 또 김만배가 이재명과 결탁된 부분이 많으니까 결국은 이재명과 함께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김만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428억도 김만배는 말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유동규 입을 통해서 지금 428억이 그게 이재명 거로 돼 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 한 사람의 증언만이라도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는 구체적이면서 아주 완벽한 증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재명이 여기서 뭐라고 변명할지 그리고 나머지 정진상이나 이 김용의 변명이 또 앞으로 궁금해집니다. 자 유동규를 비롯해서 남욱 이런 사람들이 입을 벌리고 있는데 이 다수의 지금 피의자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 간에도 서로 말이 틀리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검찰이 이들을 추적해가지고 증거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보할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이재명의 이 추가 범위 그러니까 대장동의 사건에서도 뇌물 혐의 정치 자금뿐만 아니라 뇌물 혐의 428억 원에 대해서도 곧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